이 작품이 건강하고 이 작품을 보시는 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은 땀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읽어내고 또 방황하는 경찬이가 친구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워가 나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무언가 좀 따뜻함을 느끼고 우정을 느끼고 그리고 또 경찬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기대하는 그 사랑을 받는 것만큼 또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가족분들이랑도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고 또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변화해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또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정말 부모님.